네, 이제 6.1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노원구청장 후보들은 동네 곳곳을 누비며 골목 민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노원구청장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오승록 후보와 국민의힘 임재혁 후보는 어김없이 유세차를 탔습니다. 한 집이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목소리가 더 닿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목청을 높였습니다. 저는 같은 경우는 4년간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꼭좀 판단해 달라 부탁을 드리고요. 성공한 기업 경영가로서 기업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노원구를 확실하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총 1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오승록, 임재혁 후보는 서로 다른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승록 후보는 노원 서울대병원을 유치해 바이오메디컬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했고, 임재혁 후보는 IT벤처 지식산업센터 조성과 대형 쇼핑몰 유치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공약들이 있는데 두 후보 모두 노원의 발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들 그동안 12년 동안 너무나 우리 노원구를 낙후시켜 놨는데 이제 우리 주민들께서 그 점을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역으로 보면 임무를 좀 보고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그 성과를 보고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한번더 이렇게 맡겨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 재선에 도전하는 오승록 후보와 재도전에 나선 임재혁 후보.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이제 열쇠는 유권자들에게 넘겨졌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